AF에서의 휘도 범위는 F2.8 기준으로 마이너스 42V에서 21까지로 저희도와 고의도 모두 AF 검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 쉽게 매우 어두운 상에서도 AF가 뛰어나고 매우 밝은 상에서도 AF를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현재, 어, 시, 실내에서 형광등을 켠 상태가 되겠고요. 당연히 AF가 매우 원활하기 때문에 좀더 어두운 상을 황 만들어 보겠습니다. 뒤쪽에 아주 어, 미세한 정도의 어, 간접 조명을 지금 켜놓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. 이 상태에서 단일 에이프에서 지금 화면은 지금 뒤에 붙여놓은 카메라의 노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, 않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대단히 어두운, 어두운 정도는 아니고요. 어, 그래도 중급 이상의 카메라들이 에이프를 어, 가능한 그런 수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실내 불을 완전히 소등을 하고 지금 이 공간 내에는 아예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되어 있고요. 실제로 문까지 닫아서 아예 빛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에이프를 잡을 수 있는 카메라는 현재는 현재는 전혀 없기 때문에 문만 지금 열어놨습니다. 거기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빛 정도가 있는데요. 단일 에이프 포인트 상태에서 네. 네 쾌적하게 잡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. 이 정도면. 약 1초 이내에 0.7초 정도의 텀 정도로 AF가 지금 잡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어, 단일 원 포인트가 아니라 네, 확장 같은 모드에서는 약간 더 느려지는 그런 어, 모습을 보여주고요. 자동 AF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네, 자동 AF에서도 AF가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AF. 검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굉장히 뛰어난 F 검출 능력이고요. 이는 어, 라이브뷰에서도 이어집니다. 라이브뷰에서는 또 어, F 검출 능력이 약간 다르게 상이하게 조건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동작이 동작이 됩니다만 요소 원덱스 마크 3는 부파인더 F에 대한 요소에서 거의 모든 요소에서 굉장히 뛰어난 형식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부파인더 F를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.